안녕. 여기 웬일이신가요? 여기요? 또 지원 왔죠? 무슨 지원인가요 오늘? 이번에 다른 업체 지원 와가지고. 또 다른 업체예요? 네, 이번에 YB 업체 지원 왔어요. 아, YB 분들이랑 원래 아는 사이인가요? 아니 처음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이제 알죠. YB 분들 엄청 좋으세요. 솔직하게. 처음에는 이제 모르는 분들이라서 좀 낯가림도 있고 했는데 같이 이제 배송하고 접수를 하고 하니까 어차피 같은 배송 하시는 분들이어서 쉬면서 일하고 있어요. 팀장님은 집이 인천 아니신가요? 맞죠. 또 인천에서 여기까지 촬영하러 오신 거예요? 반년 만에 또 올린님 뵈러 왔습니다. 네, 저도 팀장님 온다 그래서 왔어요. 아, 거짓말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습니다. 저희 HR 분들 좀 어떤 거 같으신가요?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저희 회사를 위해서 지금 까대기도 잘 열심히 쳐주시고. 까대기 주실래? 안녕하세요. 자, 찍어도 돼요. 항상 두 분이서 같이 다니시나 봐요. 오늘은 주문대. 누가 같이 쉬니까 같이 나왔죠. 주문대 도와줘. 도와달라요. 말도 못 똑같이 하시고. 닮아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랑 받는데. 뭐야? 네. 이해전에가 한 60명, 70개 나오고. 친하세요? 그때 그 리펌리 모바일 캠프에서 그래서 인사드렸었던 게 요번에 또 만나서 어떤 분인 것 같으세요? 일단 화이팅 엄청 넘치시는 것 같아. 그때 리펌리에서도 얘기를 했었을 때 막 자기는 막 체력이 난 지쳐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도 자랑을 엄청 하셨네요? 약간 그런 느낌? 야 홍재님! 빨리 들어와요! 롤티를 두 개 두고 왔어요!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니 뭐 다 싫지도 않고 나간 거예요? 아니 롯데가 롯데 안 보여서 이상하다. 회원님 왜 이렇게 설레발치신 거예요? 그때 마음에 진짜 랩퍼머야. 동생님 왜 가신 거예요? 아 저희는 여기 있는 것만 다 된 줄 알고 물량이 너무 적긴 하더라고. 여기 이렇게 숨겨놨었네 저기다가. 진짜 왜 이렇게 멋있는 척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 잘 하고 있나? 제가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 지나 잘하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또 이렇게 지원을 오셨어요. 팀장님께서 저 도움 필요하다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다른 회사를 네. 도와주고 계신 건데. 네. 같이 뭐 같은 일을 종사하는 사람들이니까 도움 필요하면 도와주고 우리가 도움 필요하면 또 도와줄 수 있는 거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YB에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지금 이제 두 달 차 되었습니다. 저희 HR에 오시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모르셨다고요? 네. 근데 저희를 모르실 수가 있죠? 쿠팡 자체를 몰랐습니다. 아, 쿠팡 자체를? 아, 그러면 지금 일한 지 두 달 됐다고 하셨는데 어떤 거 같으세요? 다른 공장 다니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전에는 공장 다니셨나요? 네. 생산직? 네, 기술직으로. 아, 기술직이셨는데 위험 부담은 이게 더 적은 것 같습니다. 그전엔 일이 좀 위험했나 봐요. 영접도 하고 그런 쪽 일을 했었어요. 만족하고 계시다? 네. 팀장님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팀장님 월 수입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8,900? 8,900? 팀장님은 네. 수입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쿠팡으로 넘어오면서 지금까지 한 1년 정도 됐는데. 아, 그 전에 어디서 하셨었는데요? 로젠 택배 있었어요. 지금 한 800만 원 정도. 와, 로젠에 있을 때는 얼마셨는데? 그때도 한 4,500 정도 되가죠.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많이 나죠. 왜 많이 나나요? 아무래도 배송 차이랑 거기는 지파 시스템이랑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배송이 워낙 많잖아요. 거기서 한 3배 정도 차이 나니까 거기서 엄청 차이 나는 것 같아요. 팀장님 되게 인상이 되게 좋으세요. 아, 저요? 네. 아유, 다시 덩어리. 그쪽 다른 분들이 노선이 어렵다 그래서 많이 기피하시는데 제가 며칠 전에 루이스님이랑 전화를 하다가 루이스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구역이 있는 이유는 사람이 살고 있고 배송을 할 수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택배가 된다. 그걸 생각해보니까 다 가능하더라고요. 팀장님 지금 팀장님 건 다 하신 거 아니에요? 아, 다 했죠. 뭐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다들 고생하시는데 빠르게 출사하기 위해서
일단 정리하고 바로 출퇴하려고 합니다. 아, 그럼 당연히 같은 팀이고 같은 회사에 지원 나오셨는데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아, 지금 HR 기사님 거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 그럼요. 저희 회사님들과 같이 하시고 계시니까. 아, 진짜요? 그럼요. 저희가 다 했다고 저는 생각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 지금 설정은 아닌데 되게 영상이 설정처럼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이게 일상이에요, 정말로. 다른 분들도 뭐 인정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항상 저희는 이래 왔습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어떻게 두 달 동안 적응 다 되셨나요? 하고 있습니다. 뭐가 제일 힘드세요? 처음 하는 일이라서. 몸이 힘들거나 그러진 않으시죠? 괜찮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아, 왜 이렇게 품 잡고 계신 거예요? 팔짱 딱 끼고. 아, 이게 지금 나갈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이제 팀장님 다 끝나셨죠? 네. 바로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밥 먹으러 가야죠. 아, 음식점 위치 좀 알려주시죠. 아, 이렇게 또 식사까지 하고 가셔도 되나요? 저 먹어야죠. 먹고 사는데 먹고 해야죠. 문제 있으면 그래도 HR분들이 너무 와주시겠죠? 가야죠. 가야죠. 파이팅 있어야지. 한 세 박자 늦었는데. 오늘 저희 HR에서 YB를 도와주러 온 거니까 팀장님 사시나요? 저희도 근데 지원 온 건데 지금 저희도 지원 왔잖아요. 어, 여기 팀장님한테 그러면 올리님이 쓰시라. 팀장님 비가 엄청 많이 오는데요. 아, 그러니까요. 비오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이런 날씨에도 지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도 나중에 HR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HR 화이팅! 저희 힘든 YB가 힘든 와중에도 HR 분들이 지원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그럴 일은 많이 없겠지만 HR이 또 힘든 상황 속이 있다면 저희도 YB도 두 발 다 뻗고 열심히 달려와서 돕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오시나요? 어, 그럼요. 김해, 부산. 어, 언제 제주도 일본까지 가겠습니다. 어, 일본까지요? 친일파세요? 어, 혼자서는 힘들지만 저희 함께 싸워서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뭐 어디 전쟁 나가세요? 신하선이? 신하선이? YB 파이팅입니다. 저희가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파이팅! 지금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저희가 옆에서 항상 도와드리고 지켜드리겠습니다. 같이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힘내시고 파이팅! 아니 방금 눌렀어요. 방금 눌렀어. 다시. 다시. 하나, 둘, 셋. YB 힘내시고 파이팅!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 HR은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저희 HR그룹은 서로 돕고 돕는 이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